오늘 새벽 2시 40분쯤 동구 철양동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불로 배관 작업을 하던 가스 점검업체 소속 50대 작업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40대 작업자 B씨 등 두 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정기 점검을 위해 지하 가스 탱크에 남아있던 가스를 배출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충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